안녕하세요. 한의사의 맛있는 다이어트의 정유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저는 이런 계절만 되면 스프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렌틸콩으로 렌틸콩 스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이 렌틸콩은 콩 중에서도 단백질이 특히 풍부하고 각종 철분, 인등과 같은 미네랄,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적도 있어요. 또 저지방의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이 렌틸콩이 인기를 얻으면서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밥을 할 때 같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렌틸콩과 타우린 가득한 문어 육수를 활용해서 렌틸콩 스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문어 육수 만드는 방법은 지난 문어 샐러드 편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살펴보면 좋아하는 채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당근, 호박, 아스파라거스, 버섯, 토마토, 그리고 마늘을 준비했어요. 렌틸콩, 파슬리, 화이트 와인 약간. 그리고 이게 문어 육수인데요. 문어 육수가 없으신 분은 치킨 스톡이나 야채 스톡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렌틸콩은 삶아주시면 되는데 깊은 냄비에 콩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을 콩에 두세 비 정도로 넉넉히 넣어주시고 약한 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아주세요. 잘 삶아진 렌틸콩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마늘은 편으로 썰어주시고 채소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궈진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를 제외한 채소들을 넣어주세요. 채소들을 잠깐 볶으면서 소금, 후추 약간으로 간해주시고요. 문어 육수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약한 불에서 익혀주세요. 뚜껑을 덮어 채소들을 완전히 익혀주시고요. 채소들이 다 익었으면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 삶아둔 렌틸콩을 넣고 살짝 더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각종 채소와 고소한 렌틸콩, 감칠맛 가득한 문어 육수가 만나서 맛있는 렌틸콩 스프가 완성되었어요. 쌀쌀해지는 지금 이 계절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각종 영양소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걱정 없이 기력 보충하시기 좋은 메뉴예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렌틸콩 스프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